안녕하세요, 모든 럭녀예요. 기반은 제가 블로그를 정말 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또 블로그를 하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 또 블로그를 하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블로그를 보고 직접 말씀드릴게요. 블로그 메뉴들을 쭉 살펴보면, 뭐 이렇게 주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우선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우선 내가 과연 일일 포스팅을 할수 있을까? 이런 의문으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간 반신반의한 상태로 별 기대 없이 써왔던 지난 몇 년이었어요. 블로그 어떤 주제를 써야 되지? 저처럼 이렇게 포괄적인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고 또 리뷰성 글도 분명히 있고 다양하게 좀 존재하는 반면에 확실히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좀 나만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글을 쓰고 싶다. 매일 똑같은 하루인데, 직장 집인데, 쓸거리가 뭐가 있지? 그리고 난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요거는 제가 블로그를 했던 주제 중에 한 내용들인데요. 저는 환경이나 제로웨스트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관심을 가지기 쉬운 분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무래도 내가 글을 적게 되면은 훨씬 그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느껴져요. 글을 적는 것도. 주제도 전반적으로 저는 미니멀 라이프나 제로웨스트 환경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조초노 박사님이 지금 차이 나는 클래스에 정말 기후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캡처해서 내용들 적으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내용들 포인트 적고. 그다음에 뭐, 미니멀 라이프로 내가 물건 비우기, 그리고 환경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내용을 적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관심 가지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꾸준히 할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지금 내용들 보이시나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제목을 검색했을 때 나온 블로그예요. 글수만 무려 24만 개.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은 24만 개 정도고 사람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올렸나. 그리고 내가 이 제목들을 봤을 때 어떤 제목을 봤을 때 가장 나는 클릭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하루 10분 미니멀 라이프가 딱 눈에 바로 들어왔거든요. 제목적으로. 하루 10분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쇼핑백 수납함 대신 수납바구니를 대신 사용하기. 쇼핑백 수납밥을 찌는 때는 알콜 스왑으로 청소해 보기. 전체적으로 내용들에서 어떤 거를 말하고 싶은지 태그를 이렇게 걸어서 좀더 크게 주제를 확확 와닿게 하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밖에 밑에 어떤 비우기를 했는지 어떻게 다시 쓰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영상까지 첨부돼 있어서 꼼꼼하게 아주 잘 올렸어요. 굳이 거대한 블로그나 파워 블로그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블로그에 대한 주제를 몇 개, 그러니까 정했다면은 그거를 가지고 검색을 실제로 했을 때 저에게도 정말 마음에 들고 이 사람 참잘 썼다라는 블로그들이 몇개 있을 거예요. 그런 블로그들을 약간 롤 모델 삼아서 나의 선생님이다 그런 마음으로 약간 처음에는 벤치마킹 하듯이 써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써야 할지 좀 막막해도,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되는구나. 좀 글쓰기도 수월해지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훨씬 편해집니다. 저도 처음부터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글이 굉장히 많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한 5개 가지가 끝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서 사용 리뷰에 대해서 게시판을 하나 만들고, 그곳에 리뷰 체험단을 올렸는데, 나중에 체험단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첨된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화장품은 화장품끼리 나눠지게 되고, 애견용품은 애견용품끼리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아기용품은 아기용품으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스스로 글을 올리다 보면, 알아서 조금 더 세분화가 돼요. 본인이 운동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운동하기에 대해서 써볼 거야. 어떻게 쓰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럼 제가 진짜 추천드리는 방법이 마인드맵입니다. 마인드맵을 열심히 그려보세요. 간단하게 운동하기, 그리고
그러면 유산소 운동도 있고 무산소 운동, 그 다음에 근력 키워야 하는 이유, 단백질, 쉐이크, 식단, 뭐 요가, 필라테스, 인바디, 헬스, 수영, 운동 자세 등 이런 식으로 운동하기에만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이 운동 쪽으로 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주제들이 더 쉽게 나와요. 지금 제가 운동학이라고 써서 그렇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냥 일상주부, 전업주부다 생각했을 때 빨래를 가지고도 다양한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요리를 가지고도 다양한 주제, 뭐 유기견, 그 밖에 생활 살림 팁, 그 다음에 돈 모으기 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리시면 주제가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고 이런 글들을 처음에는 한 10개를 마인드맵을 써가지고 썼더니 나중에는 20개가 되고 계속 그 쓰고 싶은 것들이 늘어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을 때랑 남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글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높고 좀 오래 이 블로그의 어떤 존속 그리고 나의 어떤 블로그 지수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가 올린 글들 중에 거의 상위 글을 보더라도 강아지 귓병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치료한 후기들, 그 다음에 나의 출산 리얼 후기, 그리고 출산을 하고 실제 제왕절개 수술하고 얼마 정도의 비용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남긴 적도 있고 아이의 언어 발달이 느려서 그런 언어 발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실제로 상담받았고 선생님에게 케어받았던 내용들 다 쓰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좀 상위 노출을 유지하고 있는 글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퀸이무드 3 유모차인데 제가 이걸 중고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시트는 좀 빨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빨지? 인터넷 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이버에 사람들이 어떻게 분리를 했는지 그럼 내가 이거를 정보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퀸이무드 3 유모차를 세탁 시트 방법 해가지고 그 청소를 하고 실제 후기를 올렸어요. 그 결과 요렇게 퀸이무드 3 유모차를 쳤을 때 바로 1페이지에 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2018년에 올렸는데 무려 2년이나 지났음에도 제 블로그가 여전히 1페이지에 이렇게 보여져요. 블로그 주제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남들에게도 해결하면서 같이 공유해주면 블로그 자체의 지수도 올라가고 나의 어떤 글 쓰는 그런 그 영역들, 범위들도 넓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지식이 정말 제가 너무 뛰어나서 올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자 올렸던 글들이 지금 또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로그 자체를 시작해라. 그리고 주제를 주저하지 말고 정하고 일단 적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저처럼 전업주부 그리고 빚이 있으신 분, 좀 어렵고 힘드신 분은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나에 대한 자아성찰도 하고 나의 공간을 온라인에서 하나 만들며 굉장히 위안도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